오케이, 구글. 조명 켜줘. 이야, 비트코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조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필립스에서 나온 휴 조명입니다. 스마트 조명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휴 조명을 한 번씩 검색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휴 조명의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결하시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외부 연결 장치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흔히 말하는 IoT 기술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전원을 켜시거나 끄시거나 여러 가지 색조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조명들은 광량을 보충해주고 색온도 값으로 적당한 피부톤을 찾아준다거나 이런 용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휴조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보시다시피 분위기를 연출하시는데 많이 또 쓰이고 있습니다. 휴조명은 보통 개별로 사시기보다는 스타터 킷이라는 그런 모듬 구성의 킷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조명 3개와 휴빌리티라는 모듈을 하나 포함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통해서 3개를 한꺼번에 또 연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모듈이 없이는 그냥 조명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립스 휴조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0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0에서 3.0으로 넘어왔을 때는 냉각부 부분이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유리 재질에서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갖춘 그런 모습을 갖췄는데요. 그렇다면 3.0에서 4.0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에서 어떤 게 바뀌었느냐? 4.0부터는 이제 휴브릿지라는 이 모듈 없이도 각각의 조명에 블루투스 기능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명에도 이제 휴브릿지 없이도 개별적으로 연결을 해서 색을 설정하신다거나 밝기를 설정하신다거나 이런 조명들의 기능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돼서 브릿지를 굳이 사용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또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를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조명을 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0에서 3.0에 넘어갈 때 이제 강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색 재현력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는 점이겠죠. 이제 1600개의 색을 또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휴대폰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땐이 색이었는데 왜이 색이 잘안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됐고요. 3.0에서 4.0으로 오면서 전구의 또 사용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필립스의 휴조명을 또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조명을 연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요. 저희는 이미 이렇게 현장에 두 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완료된 상태를 또 기준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최초에는 이제 조명을 등록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뜰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엔 이미 모든 조명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보셨을 때 이미 연결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레드라는 이름으로 구역을 정해서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블루레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모습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세팅, 장면 설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면은 색들이 바뀌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색을 골라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 색을 설정할 때 색상 분포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색을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이 어떻게 보완을 해주고 이런 느낌들 위주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색을 골라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색일수록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 있는 기존의 설정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 장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별도로 또 조명의 색을 임의적으로 입력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밝은 색과 밝은 색을 조화하면은 조금 약간 대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휴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한번 연결을 하고 나면은 이후에는 전원을 굳이 끊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계속 설정이 유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앱상에서 휴브릿지 연결을 클릭하시고 휴브릿지 추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메뉴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라우터에 연결된 휴브릿지를 전원을 켜주시게 되면은 검색에 들어오게 됩니다.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이제 깜빡깜빡하는 그런 시그널이 뜨는데요. 이때 앱에서도 수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브릿지를 연결한 이후에는 브릿지에 또 조명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또 하는 방법을 또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때에는 조명 겉면에 보시게 되면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는데 시리얼 넘버로 임의로 또 이렇게 영어와 숫자가 섞인 이 문장들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조명들은 이렇게 안에 보시게 되면은 번호로서 자동적으로 매겨지게 되는데 별도로 이름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디오 노트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비디오 노트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에는 저희가 연결이 되지 않은 조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래에는 지금 켜져 있는 요 두 개 2번, 5번 조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도 한번 조명의 이름을 조명 1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봤고요. 조명을 추가한 이후에는 이렇게 조명을 가지고 방 및 구역이라고 해서 조명들을 묶어서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네, 이렇게 새벽 만들기를 해서 아이콘을 각각 자기 분류에 맞게 설정하시고 저희는 실내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뭐 조명 1번 뭐 이런 식으로 비디오라고 얘기를 하고 연결된 조명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번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2번이다 이렇게 손 드는 것처럼 나오고 5번을 누르면 아 내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각각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5번만 한번 갖고 와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비디오에서 설정이 된 비디오는 이렇게 따로 끄거나 켤 수 있고 색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내부에 있는 템플릿들을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고 조명들을 각각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조명들이 여러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조명이 아무래도 하나의 하나를 이제 별도로 계산해 보다 보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한 15만 원대 정도 요새 이제 스타터 킷 4.0 버전 기준이 아니고 2.0이나 3.0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대에서 이렇게 조명들을 또 구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만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그런 조명들의 활용뿐만 아니라 분위기 있는 스튜디오로서의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영상 안에서 드라마틱한 연출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하는 분들은 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금 약간 분위기 있는 촬영하시고 싶으신 분들 영상 스튜디오 같은 그런 뽀대나는 연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단순 뭐 데코레이션용 조명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지게 이렇게 장비를 조금씩 뭐 마련해 나가시는 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원대 이제 비용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필립스 퓨조명을 또 사용해보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2000명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 테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더 확인하시면서 네,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비디오 노트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비바!